단 두 개의 짤로 알아보는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의 특징. 그 첫 번째, 소시오패스의 특성. 자자, 이상의 시를 주목해 주세요. 눈치채셨나요? 맞습니다. 여기서 눈썰매를 타고 싶은 이상의 씨는 다짜고짜 꼬부기를 눈썰매로 삼아버립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꼬부둥절하며 괴로워하는 건 꼬부기의 몫이죠. 이처럼 소시오패스는 자기 욕구를 위해 상대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르시스트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너무나 유명한 노루패스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를 자기 아랫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상대를 철저히 도구로 삼고, 나르시스트는 아랫사람, 상대를 자기를 위해 헌신해야 할 사람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인격이라는 게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 성향이 섞여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착취적인 성격의 인간은 소시오패스 성향과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섞여 있고, 다만 그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물론 소시오패스 성향이 심하면 감정 자체가 없는 수준이라 더 심각하기는 하지만, 인간 관계에서는 사람이 만만하다 싶으면 자기 내면에 감춰져 있는 나르시시즘이나 소시오패스 성향이 튀어나와 그러한 성향의 깃발을 상대에게 꽂고 아무 때나 함부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나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고, 철저히 자기 먹이로 보이는 사람, 즉 자기 딴에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이런 범죄자들 특징이 철저하게 자기들보다 약한 상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강한 사람이라면 자기와 동급 혹은 그보다 강한 상대에게 범행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철저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만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착취적 성향이 강한 인간들은 철저하게도 자기 눈에 상대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자기의 뒤틀린 내면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만일 꼬부기가 아니라 나이추였다 하더라도 이상희 씨가 이랬을까요? 이상희 씨도 상대를 봐가면서 이런 것입니다. 상대가 당신의 영역을 조금씩 침범하고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허허 하고 웃어주고 견디다 보면, 정말 잘난 것 없는 상대라 할지라도 상대는 친절한 당신에게 깃발을 꽂고 처음엔 당신을 아랫사람으로 대하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가서는 당신을 아랫사람도 아닌 도구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당신이 반발하면 그 사람은 속으로 감히 아랫놈 따위가? 감히 도구 따위가? 라고 본능적으로 공격적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엎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색하고 화내라는 게 아니라 웃지 않고 반응해주지 않는 것만으로 상대로 하여금 당신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을 주어 상대는 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상대는 당신을 자기 내면에 가장 뒤틀리고 어두운 내면을 흡수해줘야 하는 스펀지로 생각하고 당신을 막대할 수 있습니다. 그닥 잘난 게 없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영역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 걸 잘하는 사람이면, 처음에는 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사람조차도 끝내 거절당하면 상대로부터 일종의 경외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두 짤로 요약하는 소시오패스와 나르시스트의 구별법과
인간관계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심층적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